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유를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 1일의 지도이고 이거는 2023년 3월 5일의 지도입니다. 전황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고착화가 되었는데요. 이런 고착화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흐무트죠. 그래서 오늘은 바흐무트의 현재 상황과 중요도 그리고 병력의 배치 규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흐무트의 위치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는 도네츠크 주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크라마토르스크와 이즈음이 위치한 지역이죠. 이 지역은 돈바스 전쟁 때부터 전투가 몇 차례 있을 정도여서 참호 등 방어시설로 뒤덮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본격적인 시작은 2022년 8월 1일이었는데요. 키이우 전투에서 패한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확보로 목표를 변경하면서부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의 군사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때 조공으로 택한 지역이 바로 바흐무트였어요. 왜냐하면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공격하고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에서 동쪽으로 공격하면 이 안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전부 다 포위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은 서서히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9월달에 우크라이나군의 하르키우 반격이 성공하면서 동부전선의 분위기가 완전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지움, 리만, 쿠판스크 지역 같은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데 성공하면서 러시아군의 계획이 다 어긋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흐무트에서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바흐무트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바흐무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병력의 수와 배치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군은 북쪽에서 제11 바그너대대 전술단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에서도 바그너 그룹이 공격을 하고 있죠. 러시아군의 예비대로는 제6 코샤크 차량화 연대가 있습니다. 잘리지네스케 바시키우카 축산 방면에는 제106 근위공수사단, 제247 근위공수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지와 참호를 이용하여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흐무트 시가지는 제93 기계화 여단, 내무군 제1 대통령 여단 타이푼, 내무군 제3 작전 여단 스파르탄, 자유러시아 연대 제241 영토방위군 여단, 도네츠크주 제1 국경수비군견대가 방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소모전과 지연전을 하면서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군의 경우에는 요새화된 도시에 병력을 계속 밀어넣는 방식으로 공세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 대한 포위를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주대로 바흐무트가 포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양측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만 전략적 가치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바흐무트가 중요했던 이유는 조공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동쪽으로 공격할 때 바흐무트가 조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려고 공격한 곳이 바흐무트였어요. 그런데 9월에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반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작전이 쓸모가 없어졌거든요. 물론 바흐무트가 여러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관문 성격의 도시이긴 합니다만 바흐무트가 함락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전선 변화를 예상하기는 힘든 것이 바흐무트가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여러 방어선을 꾸려놓은 상황이라 전략적인 가치는 그리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다만 정치적인 가치는 꽤나 높은 지역인데요. 패배를 거듭한 러시아 군대에 사기 진작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가 도네츠크 주요 도시로 향하는 길목이 있긴 하지만 그 전략적 가치에 비해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양측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크라이나도 최근에 승리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바흐무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바흐무트에서 승리를 거두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양측이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양측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받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바흐무트 전투는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 전투의 승패가 전쟁의 향방을 가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